요한복음 2장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괜찮아요? 요한복음 2장은 물론 요한복음 1장 뒤가 요한복음 2장이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2장만 딱 보지 말고 그 전장과 그 후장을 봐서 하나님께서 시간적 방향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말씀이 일어났구나를 더 알게 되시면 좋은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2장 1절 보면 처음부터 사흘 되던 날에 라고 나오잖아요. 사흘 되던 날에. 그러니까 1장의 사건, 1장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기 시작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제자들을 이끌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근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2장이에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첫 기적,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나 몰렸던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장 둘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또 불렀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몰렸을까?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시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신 모든 흐름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게끔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기적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물가에서 왜 침례 세례주는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어요. 기적이. 기적은 없었고 뭐만 있었어? 물세례만 진탕조치. 사람 들어오면은 회개하라 그러고 물세례주고. 근데 사람들에게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이 사람은 자기 요단 욕심이 없어. 하나님의 성품적으로 요한을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똑바른 소리 안 해. 이건 틀린 소리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요한이 데리고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힘을 요한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한 거지. 궁금한 거야.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벌써 제자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제자들은 지금 사실 본인이 예수님과 왜 있는지 사실 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흐름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 이것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무 기적을 보지 못한 상태에 제자들이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적인 흐름인 거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자,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말도 안 되는 부족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부족함을 항상 채우셨던 사건을 마리아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써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뻔히 보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안 그래. 여자여 그래.
도시인이야. 아니 이게 어 버릇이 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라기보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캡슐 같은 거였었지. 네. 믿음이 좋은 여자였지. 예수의 엄마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누라가 아닌 거지. 네. 하나님의 아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오늘날 마리아를 우상 숭배할 사람들이 많은 걸 아시고 네. 마리아는 우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여 그런 거야. 그리고 마리아가 부탁했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빌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에게 가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엄마한테 가면 좀 덜 혼날까 봐. 아빠한테 가면 많이 그 생각이 이상한 거야.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지.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됨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않으셔서 여자여 그런 거예요. 여자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이 원한다고 내가 왜 해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도 뭐 엄마니까 딸이니까 뭐 남편이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하고 양심에 따라 온전히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장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가 친한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아, 지금 뭐냐? 예수님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내 때를 예수님에게 푸시할 수는 없다. 주님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때.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 무슨 때? 주님의 때. 때. 예수님의 때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감을 딱 잡은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보기엔 지금 상황이 자 마리아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이게 옳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왜냐? 그때 이제 예수님은 항상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 그럼 이 잔치에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잔치였지만 부자들의 잔치는 아니었어요. 이제 동네에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편하게 들어온 거 봐서 이거는 평민의 잔치야. 근데 잔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포도주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물을 먹으면 배가 아팠어. 수돗물이 되게 안 좋아. 수도가 없지 아예. 그러니까 그냥 물이 깨끗한 물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부자들이나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었지.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은 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잔치 왔다가 다 배탈 나면 그건 안 되잖아. 내가 이따가 넘어. 그러니까 잔치 왔으면 배라도 안 아파야지. 음식은 많이 못 먹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 게 포도주를 하면은 배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먹은 이유가 배앓이를 안 하려고 포도주를 먹었어 사실. 그러니까 술 취하려고만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었던 거야 그때는.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술 취하려고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잔치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뚝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냐면 아, 그 결혼이 잘못된 건가 봐. 복이 없는 결혼이네. 이 결혼 시작부터 이거 안 되는 결혼이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마리아 생각엔, 아, 예수님께서 이 잔치 같이 참여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마리아는 기대를 한 거예요. 자기가 물어봐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것 같은 예감 아닌 예감?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도 훈련된 거지. 마리아도 나름, 그러니까 꼭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훈련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임해요. 아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딱 알아갖고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잘 알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주로 말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아멘? 아멘. 라이센스는 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대로 하면 돼요.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진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되찾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자, 이 항아리 하나가 유대인의 결례가 뭐냐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에 120에서 180갤런이에요. 그러니까 우유통 큰 거 있죠. 갤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렌지 주스 큰 거 사는 게는 그 리터죠. 그게 네 개면 갤런이에요. 오렌지 주스 긴 거 큰 거가 네 개면 원 갤런. 그게 80개에서 120개. 그러니까 얼마나 큰 통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또 그 뭐야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지. 그러니까 높이가 한 이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다가 손에 물 이렇게 씻어갖고 떠서 손에 물 씻고 떠서 발에. 왜냐면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잖아. 얼마나 더러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그냥 손님이 그냥 들어오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다가 들어오면 난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잔치인데 좀 깨끗하게 닦고 들어오라고 집 앞에 항상 손발을 닦는 물통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통이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마실 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마실 물이 아니라 뭐예요? 손발 닦는 물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항아리 중에서도 제일 싼 항아리겠지. 네. 대신 그냥 무조건 크게 만든 항아리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거를 걷다가 물을 갖다가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 하인들은 알잖아.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물을 또 물통에다 꽉 차면 그게 얼마나 무거워. 이게 네 사람이서 겨우겨우 한 통 들을 거야 아마. 양쪽에서 이렇게 막 겨우겨우 네 사람이서 우리 이렇게 넷은 못 들 거야. 남자들 독거나 나나 이런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네 명이 들어야 물 항아리를 겨우 갖고 올 수 거라고. 근데 그거 여섯 개를 갖고 오라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것도 물을 예수님이 끝까지 채워서 오래요. 아이 대강 반만 채워도 무거워 죽겠는데 끝까지 채우라니까.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이 포도주 대신
손발 닦는 물을 갖다 주면 이거 혼날 짓이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발 닦는 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갖다 주면 얼마나 욕을 먹을 수 있잖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하인들이 혼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그리고 하라니까 또 끝까지 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 끝까지 하라. 아멘? 내 생각엔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해. 끝까지 하라. 아멘? 끝까지 해야 돼. 입으로만 아멘 그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응? 그래도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하라 그럴 때는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지. 안 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아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또 잘 안 믿어. 네. 네. 자, 일본에 부흥이 올 걸 믿습니까? 아멘. 이제 말은 그랬지만 잘 안 믿지 사실. 이 말이 되겠어? 지금 내가 전도관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엉터리들 많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 일본에 이게 부흥이 되겠어? 막 이게 말이 돼? 아니야. 근데 난 믿어요. 한꺼번에 올 거야 이게. 한 도시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 한꺼번에 올 거야. 그래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저도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한 번도 일본의 부흥의 영물 못 봤어. 아직 여기의 종들도 손발 닦는 물 항아리에 있는 것이 포도주 변한 거 한 번도 경험 못 했어. 그래도 주님이 하려니까 하잖아. 나도 주님이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가정이, 이 주영자매의 집이, 이 미끼의 집이 몇십 년 이후에는, 몇백 년 이후에는 어쩌면 일본의 부흥의 첫 불이 떨어진 집이라고 유명해질 수도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멘. 고베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의 문이 여기서부터 열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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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독고가 있었고 그래서 독고가 하나님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더라. 아멘. 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 믿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이 허락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은 내가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고 씹어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이 돼버려야 돼. 말씀을 먹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우리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 능력의 약속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8절에 예수님이 재밌게 얘기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기적의 아주 특이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만졌다는 거예요. 주로 그 다음 기적들은 예수님이 만져요. 근데 여기에는 이 특별히 이 첫 기적에 뛰어난 건 뭐냐? 예수님이 안 만져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시킨 대로 했더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기적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난다?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일어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돕고도 이제 어른이 되는, 지금 아직 티네이저니까, 13살이니까 티네이저지. 근데 지금 이제 점점 큰 사람이 되니까 항상 집안에서 정리하는 거 이제 잘해야 돼. 어? 빨래도 혼자, 빨래도 혼자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리. 왜냐하면 정리를 잘해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딱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 그 생각의 흐름이 복잡, 이게 맨날 엉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성실한 사람, 성실은 정리를 잘하는 것도 성실한 거예요. 아멘? 정리함.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얘기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 떠서 갖다 주는데 꽉 채서 갖다 줘라. 그리고 여섯 개를 다 갖다 줘라. 그렇죠. 근데 이 하인들이 얼마, 이 하인들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 하인들이 제일 처음 기적을 정면으로 자기가 경험을 한 게, 근데 자기네들은 아는 거야. 이게 어떻게 표도주가 됐는지를 아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잔치마다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포도주 맛을 보는 감별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 풍습이야. 그래서 감별사들이 맛을 보고, 아, 이게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냐, 안 좋은 잔치냐에 따라 신랑 신부가 얼마나 복을 받느냐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풍속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가 맨 마지막까지 나와야 최고의 잔치인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나중에 취하면은 그때부터 잘 모르니까, 취해서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후진 게 물 섞은 포도주가 나갈 수 있겠지. 근데 그 감별사가 아무리 봐도 맨 나중에 그 떨어진 다음부터 나온 포도주는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항상 만드실 땐 물로 만들어도 최상급으로 만드신다. 아멘. 그러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상을 원해. 최상급을 원해. 그래야지. 아멘. 이왕 하려면, 이왕 살려면 왜 후지게 살아? 후지게 사는 게 뭐 거룩한가? 후지게 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야. 그럼 가난한 게 거룩한가? 가난한 것도 거룩한 게 아니야. 물론 부한 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베스트 퀄리티, 최상, 천상의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리하지 아니하고 비루하지 아니하고 항상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최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탑 퀄리티에. 아멘? 그래서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상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일이 일어나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 순종한 자는 기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한 자는 그 포도주 맛을, 맛은 최상의 포도주 맛은 보지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도, 자, 그럼 기적은 누구만 하냐? 순종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기적을 맛봐도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포도주 좀 맛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 말도 안 되는 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엄청난 능력. 근데 그니까 봐, 이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 이 하인들은 그 다음부터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더 알고 싶어 했을까. 왜? 하랜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경험했잖아. 하랜 대로 했더니 되더라. 근데 내 생각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랜 대로 하면 된다. 즉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자,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우리 이매자매나 지금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물도 없는데 정말 손발 닦을 이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해야지 되지. 아멘? 그러니까 없다고 힘들어 하지 말고, 안 된다고 뭘로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 이거 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한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도 안 만지시고 기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 기적이 너무 좋아요. 말씀으로만 명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되는 사건이 언제 나타나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장군이 자기 하인이 너무 아파서 사랑하는 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나니까 죽게 돼서 이제 예수님에게 와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평생 군인 짬밥만 먹어서 그런지 장군이 하나 아는 거 있어요. 계급의 높이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보통 분이 아니야. 자기가 한창 쫄다고야. 예수님은 지금 하늘 군대 대장인 거예요. 딱 알아본 거지. 장군이 알아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낫다고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난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거지.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지. 와, 정말 너 정말 믿음 엄청난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네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말씀만 들어도. 그래서 말씀만 명령하시면 내 부하가 날 거를 알겠습니다. 이래버린 거죠.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실 때 성경을 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문제 해결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씀하시면 문제 해결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 하시면 일본 부흥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셨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보다 더 그렇게 멋있게 부흥의 역군들이 되시길 제발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죠. 여기서 왜 여기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실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적의 사건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썩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난 이걸 원해. 하나님 난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에 너무 힘과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도리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도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또 이것도 해결해 이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여쭈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3절부터 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때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먹고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멀리서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떤 기율로 바꿨냐면은 돈만 갖고 오라 이거야. 너희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신 동물을 길러줄게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와서 너희 돈을 주고 동물을 사. 그 대신 지방이 먼 데일수록 그 지방 돈이 다 달랐어요. 먼 데 지방과 가까이 있는 지방이 돈이 다 달라. 화폐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멀리서 왔으니까 더 수고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니까 멀리서 온 돈은 더 싸게 해갖고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매겼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것을 직접 길러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여정이 그 오는 동안의 과정이 또 예배거든. 열심을 품고 이렇게 갖고 왔다는 게 예배잖아. 근데 자기가 귀찮기 싫어서 그냥 내가 돈을 벌어서 그냥 돈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 가지고 오는 가운데 그 마음도 하나님은 받기를 바라셨는데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우리한테 돈을 내고 너희는 그냥 편하게 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그 안에서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돈을 벌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종교를 더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뭐 목사나 누구나 더 성도들이 예배 오라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헌물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마 같은 일이 되겠죠. 파렴치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시면 내가 더 11조 많이 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1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부자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잘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장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장사하려 하나님이 나한테 장사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올바로 결정하고 도시와 나라를 믿음으로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에게 더 갖다 바치게 하려고 나를 복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할게요. 이것도 나쁜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일 많이 한다? 그것도 장사죠. 장사하지 마세요. 장사의 생각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장사하려고 했던 그거를 내 모르시길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태까지 만약에 하나님 나 이거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횡거 그거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악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몰아낸 거야. 그래서 일부러 끈을 꼬아서 채찍을 만들어갖고 다 몰아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게 뭐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가 뭐냐면요. 뭐가 제일 많이 팔렸냐.
제일 싼 게 많이 팔렸어요. 그게 비둘기야. 동물 중에서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왜냐 이거예요. 아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피재산을 흘려야 되겠는데 돈 많이 쓰긴 싫고 왜 헌물 주머니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아, 안 내긴 싫고 내긴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원하지 않아. 자, 헌물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비둘기 파는 이것이 굉장히 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비둘기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하나라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파는 자를 몰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더 뜯어내려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피 한 봉알도 안 바치냐 막 이래가면서 사실 비둘기 하나도 살 형편이 없던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러한 모든 술수와 이러한 모든 게 너무나 파렴치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걸 제발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시게.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거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둘기 장사하는 걸 몰아내시는 일이 제발 있기를 예수님의 주님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끼리 이 이야기를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괜히 비둘기 내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돼. 그죠? 괜히 그냥 미안해서 내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받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마시고 일부러 장사 하나님에게 투자하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어? 그래서 왕의 재정에 대한 흐름이 틀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몰아내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잘 살려고 더 구하는 이런 거 더 잘해주시면 내가 더 잘할게요 하는 그것은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정직한 믿음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즉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장사하는 걸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도 나 싫어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그 교회 장사가 안 되면 싫어할 수 있지.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마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하면은 나를 말은 못하지만 싫어할 거야. 그 사람이 오고 나서부터 이상해. 그렇지. 아, 나 때문에 왜? 악하네요. 본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 두 개 딱 빠진 거 아니야.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우린 장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치사하죠. 아 주여. 아 물 땡큐 넣고 땡큐. 근데 이제 이때 유대인들이 18절에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해가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너희 왜 우리 장사 망쳐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은 그렇게 못하고 야 너희 우리 왜 장사 못하고 망쳐. 네가 뭔데 왜 그래 그런 거죠. 19절 땡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예루살렘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등 뽕 빼면 돼. 그렇지. 뚜껑 열고. 야, 듣고 힘 세니까. 듣고 힘 세. 가보자. 간단한 애야. 수고이나.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즉 뭐야? 예수님이 머리이고 내가 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내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대신 장사하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 예루살렘으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사하지 마세요, 제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야. 지니 알죠?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세 번 빌면은 펑 나타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야, 그래서 하나님 비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펑 나타나고 어이씨, 네가 하도 빌어갖고 안에서 혼났다야. 뭘 원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로 그런 걸 가리켜요. 이상한 거. 하나님이 열심히 구하고 그냥 죽도록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명하세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경험하려면은 내 안에 장사꾼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장사하고 싶죠? 하나님이랑. 그걸 몰아내세요. 네? 싸워서 이기세요. 예수님처럼 당신 안에 있는 장사하려는 마음을 싸우세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저도 싸워요. 날마다. 어디 가면요. 어디 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자기가 나한테 우리한테 잘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부탁 좀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 아니 그 사람이 주는 걸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돼서. 근데 누가 안 돼서 하면은 사람들의 종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저는 하나님이 주영자매 사랑하시고 임혜자매 사랑하는 거 알죠. 돕고 사랑하는 거 알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두 분에게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아끼시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처럼 잘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만 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장사꾼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장사치를 몰아내야 돼요. 비둘기 장수 몰아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6월절에 자 22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 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24절 25절 읽까요?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지금 뭐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왜?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들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되길 바라는 내 꿈, 내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이제 온전해져서 이제 본인의 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감정, 내 느낌만 하면 내 편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 말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내 느낌 말고 하나님의 느낌. 아멘.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일으키시고, 자, 여러분이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움직이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장사하는 마음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채찍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부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